언제 왔어? 방금. 7시까지 영상 편집하다가 잤어. 아니. 좀 아파서. 두통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 그래도 아까 진통제 먹었어. 그럼 좋다. 그렇잖아. 요새 너무 무리했나 보지. 계속 일하고 영상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나 봐. 스트레스 때문에 어쨌든 된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지금 잠이 제대로 못 잤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아픈 느낌. 내가 먹었지. 그래? 알았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생각 없어. 별로 안 들어가. 별로 생각도 없고. 나도 아는데. 빈속에 양복 많다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안 들어간 거 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제발. 그러니까 제발. 때문에 죽겠어. 몰라. 그러게. 그냥 마무리하자. 단무지라도 먹어야 되겠어. 단무지라도 먹어야 돼. 기분 좋으면 할 텐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무지라도 마셔야 돼. 아니야.
진짜 완전 이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잠시 있긴 쉬어야 되는데 몸 상태 안 좋아도 계속 움직이고 몸이 나니까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몸이 그치? 앞에만 놓아지 이럴 땐좀 쉬는 게 낫긴 한데 그럴 수 없잖아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쉬어야 될 텐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그치 영상 렌더링 시키고 진짜 너무 힘들다 몸이 자 10개가 너무 잘하는 느낌 들 정도 그러니까 왜지 맞췄나 봐 빈속에 약만 먹었는데 좋을 리가 없지. 아, 좋으면 먹어야지. 그래야지 기분도 잘해고 근데 좀 쉬면서 얼른 넣어야 되니까 아, 몸이 아프니까 안 따라주려고 해도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드나. 해야지 뭐라도 할수 있고 그런데 진짜 몸이 아프면 안 따라줘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겠고 힘다 빠진 느낌이고 알겠어. 고마워. 얼른 나가서 해보세요. 알겠어.